쌀가루에 소금과 각종 배합 재료를 넣은 뒤 물과 섞어주면 재료 준비는 끝. 그런 다음 반죽이 잘 섞이도록 재료들을 함께 치대주는데요. 잠시 뒤 반죽의 상태를 확인하는 작업자. 반죽 상태에 따라 면의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살핍니다. 반죽이 좀 돼 보인다고 물을 더 섞어버리면은 반죽이 질어져서 면을 더 뽑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가 그냥 딱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완성된 반죽은 반죽기 옆 통으로 옮겨주는데요. 여기서 만드는 쌀면은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 국가의 쌀면과는 재료도 뽑는 방식도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쌀은 이제 품종이 자푸니카종이라고 살기가 강해요. 찹쌀같이. 그래서 가래떡 뽑듯이 반죽해서 가열하고 압출 성형이라고 하는데 뽑아내는 그런 형태의 쌀인데 좀 많이 까다롭고 어려워요. 예민하고. 그래서 날씨, 온도 그리고 이 안에서의 모든 조건들이 되게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재료 자체가 민감하고 예민하다 보니 신경 써야 할 부분도 많은데요. 작업이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반죽이 기계에 달라붙지 않도록 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제조 방식에 따라 압출면과 증숙면으로 구별되는데요. 이곳의 면은 압출 방식으로 마치 냉면처럼 뽑아져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긴 면은 기계에서 자동으로 잘라주는데요. 메밀국수는 사람 손으로 뽑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기계로 30마력 압력으로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입자가 되게 곱고 찰지고 쫄깃쫄깃합니다. 면의 탄력이 좋을수록 식감도 좋다는데요. 때문에 나오자마자 확인은 필수. 한눈에 봐도 탄성이 꽤 좋아 보입니다. 면이 이렇게 쫄깃쫄깃하게 나오지 않으면 뜨거운 물을 붓고 이렇게 복원을 시켜야 되는데 그 과정 중에 면이 이제 두꺼워져 버린다거나 이에 둘러붙거나 이런 현상이 생겨버려요. 이곳에서 하루 생산되는 쌀면은 1만여 개. 면은 나오자마자 바로 접어주는 것이 포인트. 그래야만 모양 변형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때 면의 분량 여부도 함께 확인을 해주는데요. 이거는 여기 뭉쳤잖아요. 그래서 뺀 거예요. 폐기해야죠. 상품으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분량 검수까지 무사 통과한 반죽들은 다음 단계로 향합니다. 라인을 따라가며 면을 한 번 더 식혀줍니다. 라인 끝에 또 다른 작업자가 면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기계에서 갓 나온 면을 건조대에 하나하나 옮겨줍니다. 면이 향한 곳은 냉장실. 라면이 밀가루를 튀겨내는 방식이라면 쌀면은 자연 건조를 통해 완성됩니다. 여기 이제 냉장 숙성을 하는 숙성실입니다. 아, 면은 숙성해야 돼요? 네. 입자가 더 탄탄하고 촘촘하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저 쫄깃한 식감을 이제 숙성을 통해서 더욱더 이제 극대화시키는 거죠. 하나의 쌀면이 만들어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략 일주일. 간편식의 이름을 달았지만 정성은 일반 음식 못지않습니다. 영상 5도씨 정도에서 냉장 숙성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냉온 숙성을 시키고 건조 과정까지 한 7일 정도, 면이 완성되기까지 한 7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일주일 후. 과연 쌀면은 어떻게 변신을 했을까요? 작업자에겐 가장 기대되고 긴장되는 순간. 한눈에 봐도 일주일 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포장에 앞서 면의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면 바깥쪽부터 안쪽까지 꼼꼼히 살펴보는 작업자. 만약 분량이 판명되면 따로 분류하는데요. 작은 분량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게 되면서 속 안에가 숙성이 되다 못해 발효가 돼버려서 이제 속 안에가 굵어지는 거거든요. 딱 보기엔 별 문제 없어 보이는 면발. 베테랑 작업자의 눈을 피해갈 수는 없었는데요. 면 색깔이 살짝 노래진 게 불량 원인입니다. 먹어서
없어서 몸에 이상 지장도 없고 하지만 이제 색이 붉어졌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소비자분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따로 빼놨다가 나중에 다 폐기 처분을 하는 겁니다. 음식이라 더욱 엄격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검수가 끝난 뒤 본격적으로 포장을 시작하는 작업자들. 용기 안에 면과 스프를 넣고 뚜껑을 닫아주면 마무리. 오늘 하루 작업량은 3,000개. 최근 주문량도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